스코어를 보면 오늘 경기가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수비와 수비의 맞대결 팽팽했잖아요. 네. 뭐 전반에는 사실 상대 지역 방어를 뭐 효율적으로 깨질 못했습니다. 근데 후반에 이제 적응력이 생겨서 쉽게 깰 수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박적정 선수들 이제 외곽 선수들의 슛이 들어가는 바람에 좀 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 전에 이 외곽 농구를 잘하는 KT를 상대로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오늘 좀 많이 이행이 됐나요? 뭐 수비 쪽에서는 많이 된 것 같고요. 상대를 50점 밑으로 묶었으니까 예, 뭐 공격에서는 그래도 아직 조금 더 할 게 있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가장 큰 숙제가 아무래도 조성민 선수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 이대성 선수가 좀 수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네, 아주 뭐 적극적으로 몸 사리지 않고 아주 잘해줬습니다.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부분 있나요? 뭐 오늘 경기 참 잘했는데 마지막에 속공 나갈 때 뭐 멋있는 플레이 하려고 에러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. 자, 이 모비스가 외곽이 터지지 않는다는 게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4쿼터에 굉장히 많이 터져줬거든요. 앞으로의 좀 경기에서도 해법을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조금 뭐 자신감이 사실은 중요한데 뭐 이제까지 경기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터진 적이 없었는데 뭐 오늘 경기로 인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? 네. 다음 경기도 선전 기대하겠습니다. 승리 축하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박종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오늘 후반 4쿼터 활약이 굉장했습니다. 어떠셨나요? 오늘 첫구가 잘 들어가가지고 감이 좋았어요. 그래가지고 4쿼터에도 자신있게 던지려고 했는데 운 좋게 그래도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울산 모비스가 사실 외곽이 약하다는 평가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좀 자존심도 상했을 것 같아요. 자존심 많이 상해가지고 저희 모비스 슈터백끼리 또 따로 투큰을 좀 하고 그런 걸 좀 많이 했던 게 앞으로 좀 더 자신감 있게 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박종천 선수가 좀 조언을 해준다거나 했던 면이 있었나요? 그런 건 딱히 없었고요. 그냥 들어갈 때 자신 있게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합니다. 네.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사실 박종천 선수 처음부터 경기를 이끌어가는 선수는 아닙니다. 벤치에서의 경기를 더 볼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때 벤치에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시나요? 처음에 그 팀 흘러가는 흐름을 좀 보다가 저희 팀이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항상 그 벤치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.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. 오늘 경기에서 그러면 어떤 면을 좀 생각하고 들어가셨나요? 초반에 점수가 많이 안 나가지고 상대 존 디펜스에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가지고 찬스 나면은 좀 과감하게 외곽에서 좀 던져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. 네. 오늘 역할을 잘 해준 것 같은데요. 자 앞으로 경기들이 많이 남았고 또 박충천 선수가 보여줘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. 팀에 기여하고 싶은 부분 어떤 것입니까? 특별히 뭐 개인적인 뭐 그런 욕심은 버리고 그냥 무조건 팀 승리를 위해서 뭐 1분이든 뭐 10분이든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게 그런 목표입니다. 네.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박종천 선수 만나봤습니다.